아, 벽을 초록색 선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그런 거야? 그러네? 왜한 칸이. 야. 야. 일단 일이나 합시다. 마렉 미데우코, 새로운 가족을 위한 준비. 제 아름다운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요. 와, 이 세상에 작은 공주님이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걸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감당이 안 되네요. 아이를 위한 방도 준비하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 작은 침대, 기저귀, 테이블, 그리고 장난감도 필요하겠죠? 아, 잠시만요.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사세요. 나는 청소업체인데?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님 방은 옅은 분홍색 벽이었으면 해요. 난 가정부가 아니야. 돈만 많이 주면 되지. 와우. 집을 이번에 새로 산 거군요. 근데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. 뭐야, 여기 변기야? 여기 앉아서 똥 싸면 돼요? 와, 개쩌네.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어. 으아, 더러워. 이사 가기 전에 다 이런 짐을 두고 갔나 보다. 집을 왜 이런 걸 샀냐고? 싸지, 보통 이렇게 정리 안된 집은. 난 나쁘지 않다고 봐. 집은 구조가 중요하지. 더럽고 깨끗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. 더럽고 깨끗한 거는 닦으면 되는 거고. 이거 봐! 지금 30초 만에 엄청나게 이쁜 집으로 바뀌었잖아. 아, 근데 곰팡이 쓰는 거는 잘 봐야 돼요. 더러운 건 치우면 되는데, 곰팡이는 이렇게 치워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? 곰팡이는 쓰는지 안 쓰는지를 잘 봐야 돼. 와. 오 마이 갓. 이게 지금 게임이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클릭 한 번에 슥슥슥 치우지. 원래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. 쓰레기 치우는 거는 너무 간소화가 돼 있어서 좀 아쉽네. 야, 이렇게 물걸레질로 때를 치우는 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게끔 해놨는데, 저거 치우는 거는 왜 저렇게 금방금방하게 해놨지?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슥 닦아줘.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은 좀 일일이 줍는다거나 그런 모션이라도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, 맞아. 대걸레질 할때좀 효과음도 났으면 좋겠는데. 너무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데 닦여. 그냥 걸레를 들고 조심히 약간 주술적인 춤을 추고 있으면은 알아서 닦여요. 야, 이 창문 닦는 건 진짜 대박이야.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전자소리가 나네요? 이게 그냥 와이퍼 같은 걸로 닦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기계인가 봐.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건가? 으흐, 창문 누리 땡땡한 거 봐. 그러게요. 예전에 대학 시절에 대학 동창들 자취방 가면은 유리창이 이따구로 있었어. 담배 연기 때문에 늘러붙어가지고. 와, 방 깨끗해진 거 봐. 너무 예뻐. 자, 이제 유아용 침대를. 일단 도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. 파스텔 톤 로즈. 전부 다 그렇게 칠하면 되나? 나는 이게 두 개씩 칠하면은 훨씬 더 빨리 잘 되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에요. 페인트 아끼는 것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야 됐어요. 두 개를 칠하면은 뭐해? 페인트가 너무 빨리 나는데. 완전 노가다야. 색깔 되게 이쁘다. 그죠? 불도 켜달라고? 불을 켜! 진짜 아이 방 같다. 잠시만요. 이거 뒤쪽도 칠해야 되는데. 잠깐만 여기다 놓고. 뭐야? 다 썼어? 이거 팔수 있니 혹시? 빵원이네? 제길. 쓰레기도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. 물론 빵원이지만. 그렇군요. 와! 스킬 포인트가 드디어 생겼어! 됐다. 페인트 절약. 생각보다 막 엄청 눈에 띄게 효율이 늘어났네. 엄청 많이 칠할 수 있어.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. 칠다 했네요. 와. 좋군요. 자, 이제 유아 침대, 컬 책장,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서랍장, 쿠션 2개. 유아 침대부터 해봅시다. 어디에다가 누우면 잘 누웠다고 소문이 날까요? 일단 여기에다가 두자. 컬 책장,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서랍장, 쿠션. 진짜 그냥 쿠션이 있네. 그럼 바이올렛으로 하자. 다 핑크핑크하게. 아, 보라색 똥 같아. 아,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. 자, 됐네. 일단 기본적인 건다 해놨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맞춰줄 겁니다. 서랍장은 새거산 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냐? 일단 여기 다 끝났고. 야, 나 이제 창문 닦는 것도 되게 잘하지 않냐?
100%. 야, 수입이 600만원이야! 청소하는데 600만원을 준다고요? 아, 근데 좀 고생하긴 했죠. 600만원어치는 아닌 것 같은데. 아, 내가 가구도 이거 다 사가지고 그런가? 아, 얼마 안 들었는데. 자, 깔끔합니다. 행복하게 사십시오. 끝! 좋아, 내 통장 잔고가 4,000만원을 넘었어. 아주 좋군.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개똥? 쓰레기장이지. 아, 화장실 타일만이라도 좀 바꿔볼까? 어, 이거 어때? 뭐야 이거? 벽에다 박아놓아야지. 아, 타일을 여기다 깔아놓고 그러면은 타일 및 패널 작업하기는 아직 사용하실 수 없습. 하, 불편하네 진짜. 이거 언제 다 열어? 아직도 4개나 잠겨있는데? 빨리빨리 하자. 추가 벽 시공 관련. 안녕하세요. 집에 추가의 벽을 좀 세웠으면 해서 연락드립니다. 제 딸이 벌써 3살이 됐고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자신만을 위한 방이 있어야 할 나이인 듯해요. 3살인데? 3살엔 마데카솔. 이 뭔 개! 침실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. 와, 이젠 벽을 직접 가벽을 내가 만들어서 공간을 나눌 수가 있네요? 각각의 방은 복도로 통하는 문이 있어야 해요. 제 딸아이 방에는 새 침대를 놓아주시고 이 유아용 침대는 팔아버려주세요. 오시는 김에 고장난 콘센트를 고쳐주시면 더욱 좋겠네요. 와, 이건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? 한번 해보자. 빨간 벽돌집이네. 내 대학교 건물을 연상케 하는구만. 요즘에 근데 빨간 벽돌집 거의 안 보이지 않아요? 엄청 옛날 시공 방법이라. 와, 여기 스프링쿨러가 있네. 불이구나. 오, 오. 땅땅땅 계세요. 어, 문이 열렸네. 왜 대부분 다 주방이 이렇게 생긴 거야? 원래 서양은 약간 이런 쪽인가? 일단 이거는 팔라고 했잖아. 파는 거 맞겠지? 어, 됐네. 방의 레이아웃 수정. 아, 이게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구나. 벽 올리기. 벽 철거하기. 이 창고방을 그냥 뚫어버리고 싶은 거구나. 하이야! 어? 하이야! 아, 조금씩 없어지는군요. 무너지면서 이게. 와, 개노가다네, 이거. 벽을 부수려면 몇 번을 내리쳐야 돼. 야, 이게 게임이니까 이렇게 쉽게 벽 부수지. 이거 부수면 자재들 막 흩날리고, 막 시멘트 가루 날리고. 완전 집을 다 비우고 해야 되는 거를. 어머! 어? 조용히 팔아버려. 부셔, 부셔. 오, 이 무너지는 쾌감이 약간 좀 있네요. 스킬 포인트 좀 잠깐 볼까? 철거 쪽으로 25% 빠른 망치질, 5% 강한 근육, 더 나은 장비, 오래된 망치. 난 빠른 망치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. 여전히 개 느린데? 좋아, 다 부셨다. 아, 이 깔끔해. 좋아요, 이제 벽을 구축합시다. 가격 흥정 옵션이 있네? 이렇게 이렇게? 울트라 하이퍼 대걸레. 울트라 하이퍼 대걸레가 뭐요? 아, 뭐야? 구려! 이게 무슨 울트라 하이퍼 대걸레야! 아, 세상에 제일 싫어. 그릴리... 침대. 색깔이 굉장히 구린데요. 구린데 방이랑 잘 어울려, 이게. 대충 배치해. 내가 자는 곳 아니야. 문을 열면은... 문을 열면 침대가 있어! 발에 바로 걸려. 우악! 이러고 넘어지는 거지. 아, 마음에 안 들어. 좀 바꾸자. 아씨... 됐다. 됐네. 깔끔하네. 이제 여기에다가 벽을 세우면 되겠죠? 벽이 방음되는 벽이냐고? 그걸 내게 우두기하니? 아, 벽을 초록색 선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그런 거야? 그러네? 왜 한 칸이... 하... 어떡하냐? 부셔야 되네? 내 돈. 아, 그럼 이 빨간색 경계선은 뭐야, 도대체? 이거 뭐냐고. 뭐 누가 잘못 칠해놨어? 아, 나 이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? 왜 있는 거야? 새로운 스킬을 쓸 수 있대요. 이 벽은 이미 칠해져 있습니다. 아, 색칠을 안 해도 돼? 세 개의 벽을 동시에 올릴 수 있대. 요거랑 요거로 하자.
지하실에 수리 콘센트 두 개 해야 되고 방에 레이아웃 수정 했고 아니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색인지를 모르겠네. 뭔 색일까 이게? 무슨 색이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벽만 해놓으면 되긴 하는데 고객 만족 서비스 모릅니까? 그냥 화이트라고? 누가 봐도 아닌데? 모르겠다. 그냥 도배나 하자. 어? 맞나? 맞는 색이야? 같은 색이야? 같은 색이 맞는 것 같네요. 이렇게 칠해놓고 멀리서 보니까 맞네. 잠그고 끝! 100% 다 했다. 야 수입 400만원. 야 벽 시공까지 했는데 겨우 400만원 줘?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? 주문 끝내기 고생했어! 야누시 시카와 벽을 허물고 싶어요. 최근에 큰 방들이 유행을 타면서 이웃과 그 이웃의 이웃이 몇 개의 벽을 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저도 제 집에 몇 개의 벽을 없애보고 싶어요. 와 벽을 다 부숴야 되네. 제가 해결해드리죠. 와 드디어 스킬 포인트 생겼다. 강철의 삼두근. 더 나은 장비. 장비를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지금 빠른 망치질이 필요해. 너무 느려. 일단 문은 팔자야. 오 깔끔하게 떨어지네. 야 뭐야 이거 이상해. 야 부엌이랑 침대랑 이렇게 마주 있다고? 이거 구조 괜찮은 거야? 야 벽지에 색칠하는 거보다 이게 더 힘든데? 시간도 오래 걸리고. 어디까지야 경계선이? 여기까지? 여기까지다. 오 근데 벽을 부수니까 확실히 괜찮...는데? 야 벽 없으니까 훨씬 개방감이 좋다. 그죠? 그리고 애초에 거실이 방처럼 돼 있었어가지고 되게 답답했었는데 벽을 부수니까 좀 거실 같아졌네요. 이게 벽을 허물 때 돈을 좀 많이 주네. 500만원.